나와서 둘러왔습니다. 아, 나 나가래. 이인들을 빨리 끌어안치거라. 가자, 끌어안쳐. 예, 알았어. 네 이놈들, 이 죄를 네가 알렸다. 코를 파지고? 코 안 들어서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걸로 하면 파고 빨리. 네 놈들이 정녕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? 네 이놈. 양반 된 지 30 만에 잡 끌려가지고. 이 장동민, 네 놈은. 감히 하늘 같은 조상을 능멸하고 능형이 왕이라 필사하며 영모를 꾀했었다. 능형이 왕이요?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. 능형이 왕이 뭐예요? 네 이놈! 이것이 네가 쓴 것이 아니냐? 이게 뭔 뜻인 줄 알고 써야지. 나쁜 놈 같으니라고. 제가 쓴 건 맞는데 능형이 왕이 뭐예요? 지금 방해군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. 능형 위 왕이라는 뜻은 능형군이 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영모군이. 그런 거 알아서 내가 안 썼지. 그리고 게다가 저희 미팅할 때 방해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저희가 이번에 생활을 해볼 시대는 방해군. 에? 광해군? 그 사람 그건데.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라는 거는 좀 불쌍한... 폭군. 폭군. 실제로 다 죽였잖아. 그럼 폭군이야. 일단 죽였잖아. 처질 놈이 있나? 아니 그때는 그 전이죠. 이거 하기 전에 놈이 지금 죄를 면하려고 발병을 하고 있구나. 웬 김주원? 예. 네 놈은 군량이 백석을 행정하고도 결백하다고 짓거리다니. 아 뭐 안 가져왔는데? 집에 쌀가마니 하나 들어왔었죠? 어 제가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. 아니 이 쌀가마니 어디다 두십시오. 그 놓고 가십시오. 그 고생하셨습니다 나리. 그 훌륭한 유명이에요. 아유, 나쁜 놈이네. 그러니까 지식들이 살찌지? 아유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. 가만히 있거라. 내 이름 죄인 김동현. 혼처를 내쫓고 유부녀를 첩으로 두고도 결백하다고 할 테냐?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. 이건 뻔뻔한 결혼도 안 해. 여인은 이자의 첩이 맞느냐? 아, 아닙니다. 소인은 이자의 첩이 아니옵니다. 듣거라. 임금을 등면 영모를 꾀한 죄인 장동민에게 장형 100개와 완도로의 유배형을 명하노라. 어디요? 완도요? 아 무슨 완도요. 그냥 죽여주십시오. 너 같은 놈은 당장 죽는 것보다 유배형을 살면서 고통을 맛봐야 하느니라. 그리고 장동민의 형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같이 보내도록 하라. 동생 걱정 안 되세요? 되죠. 10년에 죽였어. 낙하에 잡혀갈까봐. 같이 보내도록 하라! 또한 군량미 백척을 횡령한 죄인 김주호에게 장형 100대와 완도로의 유배형을 명하노라! 유배? 같이 가는 길이라 외롭지는 않겠습니다요! 아! 혼인 한 여인을 처벌어 드리고 조강지처를 벌인 죄인 김동현에게 장형 100대와 노도로의 유배형을 명하노라! 노도? 넌 노도로 가거라. 반석에 기미가 있으면 조금 봐주십니까? 한번 보여봐라. 이 시세놈들! 제가 미쳐나옵니다! 아주 생으로 실화를 하는구나. 너 때문에 이 코은이 이상해!